따로 있다니? 사장님이 성렬 시팅실 아픈 거 보고 가셨으면서. 아니, 당신 어머니 약만 보냈은 게 하는 말 아니오. 영봉 아버지가 언제 와서 형님 아픈 거 보고 갔는데? 사장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? 여기 다녀가셨다고? 언제 왔었는데? 그저께요. 형님 아프신 거 어떻게 알고 왔대? 제가 약지러 약국에 갔다가 그 약국 앞에서 사장님 만났지요. 저 성님 인사불성 튀어서 약지러 왔구만요. 그랬더니 그래도 이 바늘에 중요한 건 아세 갖고 제 손에서 얼른 약봉지를 막 채가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출발시켜 불더라고요. 하나도 정신없이 가서 울어서 그냥 나는 터덜터덜 그냥 혼자 걸어왔단 게요. 빨리 약탕가이나 내놔. 알았어요. 혼자 왔어? 예, 할머니 지난번 그 일 있고 월명동 안 가신 게로 삐쳐서 안 오신 줄 알고 열심히 이렇게 보약 지어 왔어요. 어미, 아이고. 왜 그래? 아유, 손님이 아까 서울도 걸고 좋게 봤어야 하는데 사장님이 손님 아프세 갖고 정신없이 약좌 갖고 오셨다고 했더니만은 서울떡이 질투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. 쓸데없이 그런 소리 뭐하러 해? 서울떡 약 올리고 잡아서요. 아이고, 만나라. 계속 그 맛이 따로 없구만, 참말로. 아이고. 이번 시도대왕 콩쿠르에 입상하면 대학 입학 특조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. 너희들한텐 절호의 찬스지? 언제라고 하셨죠? 6월 15일. 너희들 다 참가하는 거지? 전 생각 좀 해보고요. 생각할 게 뭐가 있어? 전 굳이 시도대왕에다가 입상하지 않아도 대학 들어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. 넌 꼭 필요할 것 같은데. 안 그러니? 열심히 해봐. 선생님이 작품 만드는 거 도와주시는 거죠? 당연하지. 열심히 해볼게요. 잘해보자. 네. 엄마! 엄마, 나 대학 들어가는 거 문제 없지? 나중에 말해. 엄마 헷갈려. 지금 돈 세는 게 중요해? 내 말 좀 들어봐. 아까 뭐라고 했어? 백봉숙 교수님한테 레슨 받으니까 대학 들어가는 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. 왜? 누가 너한테 문제 있대? 우리 무용 선생님, 무용 선생님 새로 바뀌었잖아. 선생님이 갑자기 왜 바뀌어? 시집 간대. 시집 간다고 금방 관둬? 어쨌든 새로운 무용 선생님이 시도대왕 콩쿨 나가라잖아. 대학 들어가는데 특전 준다고. 그래서? 싫다고 했지. 구질구질하게 대학 들어가자고 콩쿨 나갈 일 있어. 영채는? 걘 당연히 나가지. 교수 레슨도 안 받고 비비란 덕 없잖아. 너도 콩쿨로 나가. 왜? 실력 늘려 남주냐? 좋은 기회인데 왜 안 나가?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. 새로운 무용 선생님도 영채만 이뻐하니까. 무용 선생들이 전부 영채만 이뻐한다고? 그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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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미련한 것. 그 얘기를 왜 지금 해? 진작 말했으면 내가 선생님 찾아가서 약이라도 썼잖아. 이거 정말. 공사 현장에 다녀왔냐? 네, 뭐 공정대로 잘하고 있습니다. 저 아버지. 왜? 영선이 아버님 혹시 여기 안 오셨어요? 다녀왔어. 어떻게 됐어요?
내 생각대로 돼가고 있어. 다음번엔 기가 팍 죽어서 나타날 거다. 제발 집 딸을 데려가달라고 사정할지도 몰라. 지금 두 분이 기싸움하실 때 아니잖아요. 네가 송준을 몰라서 그래.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비겁한 인간이 송준호야. 길을 팍팍 꺾어놓지 않으면 끝간데없이 기어올라 옛날처럼 날 무시하고 상전노릇을 하려고 들 거다. 내가 그런 송준호 꼴을 봐야겠냐? 그럼 결혼 절차는 은원도 못하셨겠네요. 애가 달아서 다시 나타나겠지. 그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돼. 다녀오셨어요? 뭐야? 이봐. 아줌마 안 계세요? 없어? 대평리 가셨어요. 어디 가세요? 수영이가 월명동에 왔어요? 그래, 영선이 자기한테 달라고. 애비가 뭘 했어? 수영이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애비가 꼼짝 못하던데요? 수영 오빠가 어떻게 했는데요? 영선이 자기한테 안 주면 딴 데 시집 못 가서 처녀 귀신 될 거라고. 근게 영선이랑 외박한 것까지 다 고백했다 고 말이지라. 에휴, 어차피 비밀도 아니잖아. 예, 수영이 정말 남자답더라. 난 감동했어. 어디 그런 남자 있으면 시집 한번 더 가보고 싶은 거 있죠, 형님? 야, 괜찮아요. 아니, 결혼하기 전에 외박한 것이 모순이냐? 괜찮단 게. 중정머리 없는 년. 왜요? 양가집 교수가 시집도 가기 전에 살인놈이랑 외박한 것이 뭔 자랑이라고. 아, 마당 나가서 동네방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거라, 이년아. 작은 엄마, 여기 있냐? 들어가 보세요. 영선이 어딨냐? 영선이 좀 건너오라 그려? 언니! 아버지 오셨어. 언니 건너오래. 수영 오빠 말이야. 그렇게까지 하면서 언니랑 결혼하고 싶을까? 난 솔직히 무서워. 결혼하면 언니한테 몇 배로 복수할 것 같아. 그런 생각 안 들어? 영선아! 아버지가 좀 건너오래. 형님도 들어가세요. 아이, 들어가 보시란게요. 아이, 얼른.